오늘은 유자, 파인애플, 단감, 샤인머스캣 샐러드를 할 거예요. 여기다가 이제 유자, 파인애플, 샤인머스캣 샐러드예요. 근데 이제 유자, 파인애플, 단감, 샤인머스캣 샐러드예요. 여기다가 이제 계란 삶은 것도 넣어서 단백질을 좀 보충했고, 또 감자를 삶아서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 양파하고 당근을 새콤달콤하게 담궜다가 물기 꼭 짠, 양파, 당근 피클을 넣고 양상추도 좀 양배추도 좀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유자가 좀 햇유자가 나와가지고 집에서 이걸 씨는 빼버리고 이 껍질만 이렇게 파란 유자가 더 영양가가 많고 지금 노란기가 막 들기 시작한 걸 땄어요. 유자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. 단감하고 자색고구마하고 이 파인애플하고 아주 파인애플이 달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? 단백질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계란을 4개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좀 빠졌죠. 알칼리성 식품인 감자를 넣으면은 여기 원푸드 속에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이 여러 가지 과일, 비타민류가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다 샐러드를 한 다음에 샐러드를 가지고 또 과일 또 크레이프를 만들 거예요. 우선 샐러드를 이렇게 버무리고 난 다음에 또 과일 크레이프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 집어넣은 집에서 이제 밀전병으로 크레이프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싸서 먹을 거예요. 아주 맛있겠죠?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